소원 여대생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청송교도소에 수감 중인 토막살인범 우원춘. 그에 대해 몰랐던 사실들과 유사한 토막살인 범죄를 알아보자. 잠깐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우원춘, 중국명 우이안춘 인근은 1970년 11월 20일 생으로 한국 나이 53세이다. 중국 내몽골 자치구에서 태어난 조선족이며 폭력과 도박, 문서 위조 등으로 중국에서 이미 전과가 있는 그가 한국에 입국한 것은 지난 2007년 9월. 제주도, 경남 거제시 등에서 주로 일용직을 전전하다 2010년 10월부터 수원에서 살기 시작한다. 당시 불법 체류자였던 우원춘은 2012년 4월 1일 휴대전화 부품 공장에서 일하고 퇴근하는 여성 회사원 1984년생 광우 씨를 자신의 집으로 납치하여 2012년 4월 2일 새벽 5시경 곽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냈고 몇 시간 뒤 경찰에 붙잡혔다. 우원춘은 범행 당시 전봇대 뒤에 숨어있다가 지나가는 광우 씨를 갑자기 덮쳤고 불과 3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그의 집으로 끌고 들어가 스패너로 머리를 내려쳐 기절시킨 뒤 목 졸라 살해하였다. 해당 상황에서 또 다른 목격자 또는 공범이라고 의혹을 받는 한 여성이 CCTV에 목격되어 파장이 일었었다. 당시 피해자는 그날따라 퇴근이 늦어지는 바람에 버스가 끊겨 불가피하게 도보로 귀가했고 그 와중에 참변을 당했다. 당시 해당 거리는 낮에는 차가 다니는 길이지만 날이 저물어 길과 상점들의 불이 꺼지면 담벼락에 둘러싸인 골목길과 다름없게 된다. 상점들이 문을 닫고 나면 40에서 50m 간격으로 세워진 가로등이 이 길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불빛이다. 우원춘은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이용했다. 그가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대문 바로 앞에 있는 전봇대에 몸을 숨길 수 있었던 것도 이런 환경 때문에 가능했다. 피해자 곽 씨는 어두컴컴한 이 길을 걸어 집으로 가다 변을 당한 것이다. 살해당한 여성은 살해당하기 전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의 늦장 대응으로 피해자를 구조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있기도 했었다. 당초 경찰은 살해당한 여성과 경찰관과의 통화 시간이 1분 20초라고 밝혔으나 112 신고센터의 통화 시간은 총 7분 36초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통화 내용을 들어보자. 112 경찰입니다. 말씀하세요. 네, 여기 목공놀이터 전의 집인데요. 저 지금 성폭행 당하고 있거든요. 목골놀이터요? 네, 목골놀이터 전에 집인데 어느 집인지 모르겠어요. 지동이요? 네, 지동초등학교 좀 지나서 목골놀이터 가는 길쯤으로요. 선생님, 핸드폰으로 위치 조회 한 번만 해볼게요. 네. 저기요, 지금 성폭행 당하신다고요? 성폭행 당하고 계신다고요? 네네. 자세한 위치 모르겠어요? 지동초등학교에서 목골놀이터 가기 전에요. 지동초등학교에서? 목골놀이터 가기 전이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어떤 아저씨요. 아저씨 빨리요. 빨리요. 누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아저씨예요. 문은 어떻게 하고 들어갔어요? 저 지금 문 잠갔어요. 문 잠갔어요? 내가 잠깐 아저씨가 나간 사이에 문 잠궜어요. 들어갈 때 다시 한 번만 알려줄래요? 아, 잘못했어요. 아저씨 잘못했어요. 여보세요. 주소 다시 한 번만 알려주세요. 우원춘을 체포한 경찰이 발견한 현장은 참혹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사체를 무려 280조각으로 해체해서 봉지 하나당 20여 점씩 총 17개의 비닐봉지에 나눠 담았고 뼈가 드러나 보일 만큼 살을 있는 대로 다 발라낸 상태였던 것이다. 통상적인 살인 사건의 경우 두세 명의 부검이가 부검을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사체 훼손 정도가 매우 심해 14명이 부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인육제공설이 화두가 됐고 1심 재판에서는 인육제공설을 인정하여 사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이는 인육제공설이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기각되었기 때문이다. 우원춘은 체포 이후 경찰이 구타를 하지 않고 된장찌개로 식사를 대접하면서 취조를 하자 이런 일로 체포당하면 모진 구타를 당할 줄 알았는데 구타가 없어서 오히려 의아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우원춘이 전국 건설 현장을 떠돌던 시기인 2008년 말 대전시 중구 태평동에서 새벽 기도를 위해 나간 50대 여성 강씨가 실종된 사건이 일어났었고 우원춘이 수원에 거주하던 시기에 수도권 지역인 부천시의 한 아파트 오솔길에서는 심하게 훼손된 알몸 상태의 여성 변사체가 발견되기도 했다. 발견 당시 시신의 얼굴은 반백골 상태였으며 손가락과 발가락 부위가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다. 여성의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실내가 아닌 실외를 범죄 장소로 택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하며 초범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범죄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는 등 초범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만큼 얼마든지 여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었다. 또 이 교수는 오 씨와 같이 갑자기 여성을 낚아채는 범행을 하는 이들을 프레데터라고 하는데 프레데터들은 여성의 나이 등을 고려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삼는 만큼 피해 여성의 연령 등과 상관없이 여죄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었다. 우원춘의 범죄가
수원 사건뿐만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토막살인 사건이 종종 일어나고 있으며 우원춘과 비슷한 사건이 또 있다. 우원춘 사건이 발생하기 3년 전 중국 우한에서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끔찍하게 토막낸 살인범이 경찰에 붙잡혔었다. 용의자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심하게 다툰 후 살해했으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식칼, 줄톱 등을 이용해 시신을 무려 600여 토막을 냈다. 여기에 시신의 머리와 뼈는 전기밥솥에 넣고 끓여 인근 호수에 버렸다. 하지만 막힌 하수도를 뚫던 인부에 의해 토막난 시체가 발견되면서 범행이 탄로났었다. 또 그로부터 2년 후 중국 허페이시에서는 60대 노인이 지인의 딸을 강간하려다 실패하자 목을 졸라 질식사시키고 사체를 토막내 아파트 단지 쓰레기통 곳곳에 나눠서 버린 사건도 발생했었다. 하지만 이 사건보다 가장 유명한 중국의 토막살인 사건은 난징대학 1199 사건이다. 1996년 1월 10일 밤 룸메이트와 함께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어 우울한 마음으로 집으로 향하고 있던 갸와이칭은 끝내 기숙사로 돌아오지 못하였다. 9일이 지난 1월 19일 큰 눈이 내린 다음 날 한 청소부가 학교 근처의 도로에서 비닐봉지 하나를 발견하였다. 봉지를 열어보자 안에는 조각나고 익혀진 500여 점의 고기 덩어리가 들어있었고 청소부는 그 조각들을 씻다가 손가락 세 점이 있는 것을 보고 놀라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비닐봉지 안의 덩어리들이 갸와이칭의 시신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범행 당시 시신을 뜨거운 물에 넣어 익힌 다음 2천여 조각으로 토막살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신을 매우 잘게 분해했지만 절단된 표면이 깨끗하고 조각의 크기가 일정한 것으로 보아 경찰은 피의자가 칼을 쓰는 데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의료직 종사자나 정육업, 도축업자로 추측하였다. 모두를 놀라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었기에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펼쳤고 난징 경찰은 난징대학교에 태스크포스를 세우고 사건 현장 주위에 거의 모든 사람들을 수사하였다. 모든 난징대학 학생들이 그날의 알리바이를 대어야 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필사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범인은 공소시효가 지난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근래에 들어 갸와이칭 사건에 대해 중국어권에서는 이 사건과 난징종합병원이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이 퍼지고 있다. 희한한 점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갸와이칭이 발견된 1월 19일에 중국 언론이 주목한 사건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갸와이칭의 시신이 토막으로 발견되었다는 소식, 두 번째는 난징종합병원에서 아시아 최초로 소장 이식을 성공했다는 이야기였다. 과연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 잔혹하기 짝이 없는 범행 수법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킨 우원춘. 우리나라에 세금으로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도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무고한 한 여대생을 끔찍하게 살해하고도 현재 감옥에서 어떠한 강제노동도 거부한 채 편히 휴식만 취하고 있다는 그 이런 악마가 다신 세상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사법처리가 필요한 현실이다.